녹화 누른다. 네. 자, 안녕하세요. 식빵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자, 방송 준비. 에. 야, 오늘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준비 2시간 하고 이제 방송 할 시간이 1시간 남았네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순조롭게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순조로운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뭐, 아, 뭐 이렇게 상담 배너 그리고 아, 배경화면 퀄리티 보소. 오징어 이렇게 아. 도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컨텐츠는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주제는 주제 뭔데? 우리 슈카와 식빵의 식빵과 슈카의 아재 토크를 우리가 방음 부스를 이전했잖아요. 방음 부스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 기존에는 그냥 있던 방음 부스에서 그냥 노가리 까고 놀자라는 식이었다면 그래서 돈이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이전을 했으면 이제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어떠냐라는 게 이제 슈카의 아이디어였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야 무슨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였지? 무슨 아이디어? 아까 너 그 뭐 얘기한 거 내가 있잖아. 내가 모르는 아이디어. 뭐 뭐라고 내가 뭐 모르는 아이디어? 뭐라 이렇게 뭐 이걸 아 여기서 뭐라 뭐라. 아 아까 얘기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유니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아 유니콘 프로젝트 멋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뽕을 뽑아보자. 내가 뽕을 뽑자는 게 아니라 그 유니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니콘? 이거 머리에 뿔 달린 거? 유니콘 유니코인 아니거든? 유니코인 본격 수금 방송 아니거든? 본격 수금 방송 아니 투자금 전혀 필요 없거든요 투자금 투자자 모집합니다 유니콘이 뭐냐면 여러분 그 벤처기업 중에 저게 어디야 잠깐만 소리 끄자 이거 잠깐만 상단 배너 폰트 저작권 문제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 상단 배너 폰 만들어 주신 분 혹시 그 저작권 괜찮나요? 저기 확인 좀. 그쵸. 유니콘이 뭐냐면은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벤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넘게 시장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잘 나가는 대빵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뜻이 그런 거고 정의라기보다 뜻이 그런 거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피자집을 열어. 근데 예를 들면 피자집이 제가 월 매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피자집이 월 매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월 매출 1억 정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피자의 유니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너와 나의 가장 큰 고민은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 했잖아요. 홀이 있는데 모자랄 만큼 치면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지나갈 만큼 쳐야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퍼팅 격언 진짜 그 골프 퍼팅이 있는 격언이에요. 제가 만든 격언이 아니라 지나가야 들어간다. 초보자한테 항상 하는 말이 지나가야 들어간다. 그래서 세게 쳐야 된다. 너와 내가 지나갈 수 있게 용기를 갖는 뭘 해보자. 뭘 지르자는 소리가 아니라 물론 그래봐야 우리는 입으로 지를 돈이 없어. 입으로 야 누가 어떻게 질렀는데 야 누가 어떻게 뭐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대더라 라는 거를 얘기하면 재밌겠다 가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걸 이렇게 열심히 포장을 잘 멋지게 해주시네요. 내가 지르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를 돈이 없죠. 지르는 건 여러분이 지르시고요. 저희는 뽐뿌질만 먹고 죽을 돈도 없다요. 근데 저는 제가 어느 분이 20살로 돌아가면 뭘 하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20살로 들어가면은 말장난인 것 같긴 하지만 모든 와레버가 아니 와레버라기보다는 어떤 거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거든 안 하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회사원이 됩니다. 회사원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원이 뭐 어때서 유니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유니콘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말 홀수 1, 홀수 2가 되는 거야. 회사원에게는 회사원의 삶이 그쵸? 있거든요. 홀수와 홀수가 되는 거고 좀 모자란 분들은 포니 좀 포니가 되는 분도 있고 물론 좀 말 중에서 경주마 레이싱 마가 되는 분도 있지만 포니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호스가 돼서 이 그레스를 이렇게 잘 먹으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씨 옛날에 뭐라도 해볼까 나도 야, 경주마 한번 여기다 뿌리라도 한번 붙여볼까 내 침발라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차르구로 뿌리라도 좀 붙여볼걸 하스스톤 해골마 한번 해볼걸 야 진짜 뿌리라도 붙여서 야 안되면 그냥 홀쓰고 물론 안되면 잘못하면 폰이거나 아니면 저기 뭐 동키거나 그 조건도 아래인 프로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프로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너무 이른 나이에 하면은 프로고 잘 안 돼. 그냥 보통 홀스 됩니다. 이렇게 홀스, 홀스 1, 홀스 2. 또 홀스가 되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는 홀스가 장점도 많아요. 장점 많지. 어. 장점 많잖아. 주인님께서 이렇게 때 되면 밥 주고요. 그렇죠. 주인님이 우리를 그 사육시켜 주시지. 때 되면 밥 주고 뛰라고 하면 뛰면 돼요. 뛰어주고 밥 주고 재워주고 내보내서 운동하라고 해주고 짐 좀 끌고 돈 벌어오라고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죠. 대신에 이제 일하라고 하면 일하면 되죠. 일 열심히 해야 된다. 호스 되면은 그냥 무난한 호스 되면은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술에 끌어야 돼요. 술에 끌어야 돼요. 술에 되게 오래 끌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좀 잘 나가야지 주인님을 등에 태우고 그 대열의 앞에서지. 게다가 생각해봐요. 호울스가 그냥 짐을 끌면 그나마 편한데 주인님이 위에 타시고 그 다음에 그 주인님의 자식들이 또 위에 막 얹어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여러 명이 올라가 호울스 등에. 거기다가 또 짐을 메고 끌어야 돼. 근데 올라타신 분들은 항상 불만이 있어요. 이 새끼가 빨리 안 끄네. 야 옆집 말봐라. 짐을 두 개 끈다. 넌 지금 짐 하나 끌고 있냐고. 옆집 말봐. 야 옆집 말야. 끌다가 쉬고 있어도 저 주인이 돈을 준다고. 넌 제끼 쉬지 않고. 어? 그리고 좀 높게 들라고. 애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받쳐갖고 한 발로 이렇게 받치고 세 발로 끌면서 가라. 이런 거 받치고 저 집은 그냥 두 발로 서서 끈다. 뭐 야, 그런 그래도 거 같고. 그런 홀스는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 햇빛도 쬐고 야외 경치도 보지. 어 그 다른 홀스들은 저기 실내에서 맷돌에 굴리면서 저기 어 굴레를 어 메고 맷돌 어 햇볕도 안 드는 실내에서 하루 내내 맷돌만 돌릴 수도 있어. 야,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호울스가 되면은 대단히 불안하긴 한데. 멍해. 그래서 저는 저 뭐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보지 뭐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분들이잖아요. 시간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어떻게 됐건 한 번은 코인 지르란 소리가 아니야. 주식을 지르란 소리가 아닙니다. 야 코인 질러서 물론 결론은 가자. 위험할 수 있지만 결론은 가자. 야, 절대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여러분들 보고 형님하고 동생들이 가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뭘 가자야 항상 유니콘이 될 수 있는 한 번은 이렇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니. 물론 나같이 그냥 홀스 원 홀스 투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홀스 원 홀스 투가 되게 좋은데 항상 그 마음을 그쪽으로 두고 한 번 정도는 해서 그냥 한 번 정도는 홀을 지나치. 야 18홀 중에 대부분 파파파파 하면은 그냥 무난히 끝나는데 야 가끔은 버디를 노려야 될 거 아니야. 야 가끔 버디를 파파파파바다 끝나면은 무난하긴 하지만 야 상금은 못 받잖아. 가끔은 버디를 노려야죠. 조금은 세게 쳐야. 물론 운 없으면 복이 되겠지만 또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이 잘못하면 욕먹죠. 관중들이 갑자기 저 새끼 복이네 이러면서 야 자기 스코어도 아닌데 야 저 새끼 복이네 복이 이러고 야 더블 복이라도 쳐봐 막 사진 찍고 있잖아 이러고 저 단계 프로냐 더블 복이를 이러면서 크게 내고. 야 내가 버디 할 때는 신문에 기사가 잘 안 났는데 한 트리플 복이나 뭐 이름도 잘 안 나. 컨트러블 복이 뭐 쿼드러블 복 이런 거 하면 신문에 나잖아. 이럴 수가. 저 새끼 보소. 경악 그죠. 프로가 다섯 타 더 쳐 뭐 이런 거 나오고. 이 단계 프로냐. 이 게임에 프로가 한데.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바라는 게 한 번은 야 우리도 한 번은 야 물론 코인 질러서 잘된 분들도 있겠지. 아 저는 전혀 폄하하지 않아요. 훌륭한 분들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르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르라고 하지도 않아요. 야 그거는 진짜 뭐 어떤 거 같냐면은 홀에다가 저 멀리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면 한번 쫓아가 볼게. 그 빛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여행길에 목 잡으면 템이라도 떨구지 않는다. 템이라도 떨군데. 코인 같은 걸 여러분이 만땅 지르면 후원 고마워요. 어떤 거냐면은 그 홀에다가 저는 퍼팅으로 넣어보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들고 드라이버로 이제 퍼팅을 해서 넣겠다는 거잖아. 시속 180km로 휘둘러갖고 그게 팍! 저기 촥 들어가면은 물론 들어가면 좋지. 물론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 잘못해서 풀로 거기서 이제 때리면은 그 옆홀로 가요. 이렇게 맞아.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OB라 그래. OB 났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퍼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푸한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들고 필드에서 후려 세는 거지. 그러면은 그 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옆 라운드로 가잖아요. 그 OB 났다 그러잖아. 올드보이. OB 납니다. OB. OB 이락. OB가 뭔지 아시죠? 올드보이 아닙니다.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OB 났다 그러잖아요. 아웃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이거를 균형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유니콘이 됐는지 요즘 시대에 좀 트렌드 뭐가 될 것 같은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요즘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 코스닥에 올라오기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도 언젠가 유니콘이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품고 그런 얘기를 언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러니까 오늘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해보겠다. 언젠가는 너 야 오시 언젠가는 하겠다는데 예고편을 예고하는 야, 예고편을 방송이었습니다. 예. 언젠가는 해볼게요. 또 여기 중에 어떤 분이 하는 걸 저희가 응원해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이분이 갈 수도 있어. 이분도 지금 유니콘의 청혼의 꿈을 품고 금호 타이어를 계속 밀고 있잖아요. 금호 유니콘 가자. 금호 유니콘을 지금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뭐 포니 정도에서 지금 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미 꿈도 희망도 없지만 가자. 또 이렇게 소스가 많거든요. 방송 소스가 자 금호 가자. 어디 갔냐 금호. 가자. 자, 누구나에게 유니콘은 다른 거죠. 자 이분의 유니콘은 이거잖아요. 이분의 유니콘은 이건데 제가 보기엔 뭐 그냥 뭐씨 뭐 그렇다 합시다. 뭐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은 다른 거니까 이분의 유니콘이 이건데요. 예, 본 방송은 금호 타이어의 공식 방송이 아닙니다. 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이분의 방송은 그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방송을 광고 방송 광고. 야 오늘 할 얘기를 하자. 오늘 할 얘기. 아, 오늘 할 얘기. 드디어 오늘 할 얘기. 야 드디어 오늘 할 얘기. 자 방송은 한 40분 뒤에 끝날 건데요. 왜 지난번에 1시까지 했더니까 다음 날 너무 힘들더라. 네, 1시까지 하니까 진짜 12시에 끝내자. 2시에 자고 와 일어나니까 다음 날 힘들어. 야 2시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신의 오늘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시작을 하면은 이미지를 컨트롤 스크롤을 하면은 이미지가 커져요. 자 이건 그냥 가벼운 몰랐지? 얘기. 지금까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가벼운 얘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야, 사진은 전혀 40분 만에 끝내보겠습니다. 사진은 전혀 가볍지가 않은데.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보신 분! 불기둥? 7코? 불기둥? 7코입니까? 오야 다 정답 나왔어. 아 정답 나왔어. 아, 야 유전? 이거 어젠가 뉴스에 나왔죠. 야 이거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게 이분들도 유니콘을 꿈꾸고 했는데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어. 뭔데? 유니콘을 꿈꾸고 유니콘의 꿈을 꾸고 나도 유니콘을 꾸겠다고 하면서 그 가스 뭐 석유 지나가는 송유관을 뚫어서 거기서 석유를 빼서 빨대 꽂아서 나는 부자가 돼. 나는 유니콘이 되겠다고 빨대를 꼽았는데 송유관에다가 빨대를 꼽았는데 좀 잘못 꼽았어. 꼽다 걸린 게 또 아니고 꼽다가 이렇게 꼽혔거든. 터졌어. 아,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야. 야 이거 꼽다가 이게 실제 사진이요. 실제 사진. 누가 그냥 생각을 해서 이미지 샷이 아니라 실제 빨대를 채굴했네. 채굴. 채굴했네. 여러분이 바라는 거잖아. 채굴해서 가즈아 하고 위로 폭발하는 걸 바랐는데 이분은 실제로 거기다 빨대를 꼽으니까 실제 터졌어요. 어쩌냐. 와. 근데 이게 한 분이 한 게 아니라 뉴스를 보니까 한 네 분인가 다섯 분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꼽다가 터졌거든. 근데 왜 걸렸겠니? 터져서? 이게 왜 물론 터져서 걸렸는데 이거 터진 분들이 왜 걸렸겠? 잡혔어. 왜 잡혔겠니? 터지다 다쳤나? 다쳤어요. 아 야, 이분들이 야, 119 불렀구나. 이 정도 화상이면은 최소 2도 심하면 3도 아닐까 이거? 내가 보니까 뭐 심지어 그 경찰이 와서 잡았는데 잡아가지 못할 정도로 다치셨대. 이거 말을 못할 정도로 다쳤어. 일단 병원부터 취조가 안 될 정도로 다치셔서 두 분인가가 한번 입원을 해서 3도 화상인가 하여튼 화상이 되게 심한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네. 병원부터 가서 병원 갔다가 잡히셨지. 여러분들 같으면 경찰이 이거 누굴 찾겠어요. 병원부터 뒤질 거 아니야. 이 정도 됐으면 그러게. 이 정도 지금 빨대를 꼽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 이게 그럼 웃으면 안 되네. 하여튼 이런 게 어저께 신문에 났거든요.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뺐냐면 우리나라는 저분들은 그냥 빨대 꼽으려고 그랬던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보이십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옛날에 유행했던, 옛날도 아니에요. 한 10년도 안 돼, 10년? 유행했던 석유 절도 방법입니다. 이게 전통의 전통적인 방법이죠. 전통이 있는 절도 방법이야? 전통이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거를 창고에다 소유관에 넣고 뽑는데 저걸 보통 50m 정도 뚫고 들어간대요. 제가 보니까 땅 50m 정도 뚫고 들어가서 이 빨간 손이 지금 땅 빨간 손이 지금 땅을 뚫고 들어간 거야. 덜덜덜덜덜덜덜 들어가서 이제 뽑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송유관에 꼽는 분도 있고 조금 심한 분들은 어디다 꼽냐, 주유소에 꼽습니다. 조금 없는 분들은 옛날에 이걸 주유소에 꼽았어. 진짜예요, 진짜. 야,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시가 15원 상당을 빼돌린. 야, 그래도 이렇게 송유관에 꼽은 분들 양심 있잖아. 근데 이걸 대형 주유소 옆을 파서 그 대형 주유소 거기다가 빨대 꼽은 분도 있어요. 조금씩 빼는 거지. 야, 삽과 곡괭이를 이용했대. 포크레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보통 뭐 되게 깊게 파는 분들, 이게 전통의 역사가 전통 있는 방법이거든요. 삽과 곡괭이를 이용했대. 와. 게다가 이게 노하우가 있어서 한번 이걸 하신 분들은 들어갔다 나오셔도 이걸 자주 해서 이게 재범이 많아요. 재범이 많아. 배운 게 이거밖에. 배운 게 쉽잖아. 기술을 배웠는데. 그것도 이거 함부로 하면 걸리는 게 이 석유공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도 되게 철저하게 뭐 압력도 조절하고 그리고 뭐 얼마나 빠졌는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연구를 해서, 이게 요즘엔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대놓고 여러 번 뽑지 말고 아까처럼 한 번에 많이 뽑으려다가 이제 위로 터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한탕 해먹고 튀자. 자,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착한 것 같아. 왜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클라스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클래스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대를 꼽는데. 그렇죠. 아, 제가 그 짤은 제가 그거 오늘 만들다가 일이 많아서 못 만들었는데 지금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클래스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오늘 신문에 났어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조금 더 클래스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냐? 유조선을 준비해서. 대놓고 유조선 빨대를 꽂고 유조선으로 연결해서 유조선에 싣고 그대로 튀는 방법을 싱가포르 위해서 나 잡아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유조선 약간 대단하지 않냐? 야, 유조선을 빌릴 생각을 다 했어. 유조선을 빌려서 석유 훔치는 뭐 교육방송이 아니라 오늘 뉴스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월드와이드한 분들은 유조선을 빌려서 거기 이제 바닷가에 있는 거기다가 빨대를 유조선으로 꼽는 거지. 유조선으로 꼽아서 거기서 유조선이 통째로 도망가는, 야, 그 방법을 썼대요. 싱가포르에서 나온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튈 수 있잖아. 석유를 싣고 도망갈 걸 고민을 안 하고 그대로 바로 유조선체로 도망가면 되네. 그대로 배 타고 튀면 되네. 아, 그게 바로 그 요즘에 최신, 제가 이런 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최신 메타. 최신 메타입니다. 요즘 어그로 최신 메타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해 조금 더 클래스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로 물론 잡혔죠. 잡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잡혔으니까 아는 거지. 걔네들이 유조선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걸. 안 잡혔으면 지금까지 모를 수 있어. 우리 석유가 왜 없어졌지? 구멍이 바다 쪽으로 났네. 흘렀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유조선이 샜나? 얼마나 크겠니? 그거 빌릴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유조선을 빌릴 생각을 하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훔치겠다고 유조선을 빌려서. 좀 도둑 스케일이 아니야. 아, 좀 스케일 있죠. 그대로 싣고 가서 어디 팔면 되겠네 이제. 이 바닥에 끝판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명한 분이에요. 이 바닥에 끝판왕. 이분인가? 이분이 됐나요 벌써? 이미지. 진짜 GTA 뭐 무슨 캠페인 미션 하다 보면 막 그런 비스무리한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바닥의 끝판왕. 요즘에 가장 이 바닥의 끝판왕을 보여주시는 분 있죠. 자,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그분. 아이고. 내가 해줄게. 메뉴 있지. 자, 이 바닥의 끝판왕. 용의 눈물. 74번.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분이죠. 이 바닥의 끝판왕 이분입니다. 실사판 용의 눈물. 용의 눈물 찍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군지 아시죠? 중동의 이방원 아저씨. 이제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국왕으로 올라갈까 말까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 유전의 주인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호텔에 가두셨죠. 아, 그
그 가두신 분들이 아니 가둬진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기름 기름국의 그 이것들이잖아요. 기름왕들 헤드들을 싹 7성급인가 뭐 8성급인가 호텔에 싹 넣은 다음에 전 처음에 그거 넣었을 때 자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에 등극하는데 불편한 분들을 쳐치려고 거기다 가둔 줄 알았거든. 그치. 야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제가 미숙했습니다. 뭔데? 그 권력을 위해서 가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왕창 가둔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빼서 도네이트를 받고 있어요. 별풍을 쏘면 풀어줄게. 별풍을 쏘면 풀어줄게. 니들이 기름으로 번 거 유조선 구멍 따위 안 뚫는 거지. 지금까지 50년간 번 거를 도네이트하면 풀어주겠다. 협상하고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풀어서 아 지금. 아까 뭐 돈의 짤? 뭐 그런 거 있나요? 돈의 영상? 도네이트라면 풀어주겠다. 이거 지금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예요. 진짜. 아... 기부 받고 있어요. 보통 얼마씩 내느냐? 보통 얼마 낼 것 같아요? 그 번 돈이 있으니까 한 100억? 100억? 1000억? 1000억? 100억 달러 얘기하는 거겠지? 100억 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야 100억 원이면 차 한 대 제대로 살까 말까 하는 돈인데 지금 이분이 갈아놓은 보통 한 분당 지금 거의 조단위로 돈을 받고 프로듀스 조단위 돈을 받고 조단위 돈 얼마래더라? 뭐 몇십억 불씩 받고 지금 한 명씩 풀어주고 있어. 야, 거기에 제가 알기로 꽤 많이 갇혀 있거든. 거기 호텔이 꽉 찰 정도로 가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빼면서 사람의 빨대를 꽂았네. 감사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지금 가둬놓은 중에 가장 큰 그 젓갈 중에 명란젓이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가둬놓은 중에 명란젓이 있어? 이분입니다. 야 이분 되게 딱 봐도 이분이죠. 딱 봐도 있어 보이는 저 젓갈 중에 명란젓으로 지금 이번에 가장 큰 타겟이자 이분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안 왈리드 빈 탈랄 왕자입니다. 아 이름 거의 힘들다. 뭐 킹스맨 탈왕처럼 생겼는데 줄임말이에요. 이분의 원래 이름을 제가 얘기하자면은 한 1분 정도 불러야 되는 아마 안 왈라드 빈 탈랄 완 왈라드 뭐 왈라샬라 무슨 어쩌고 저쩌고 노블 그러게. 뭐 고귀한 뭐 어쩌고 저쩌고 프린세스 뭐 그런 분이신데 이분 진짜 이름 아시는 분 좀 쳐주시고 진짜 이름 저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지쳐서 그만 있는 걸로 한번 치면은 지금 여기 오징어 채팅창의 절반 정도가 이름을 보유하신 분인데 사진에서 기름 냄새 난대. 아, 이분이 누구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안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줄임말로 안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 왕세자. 비행기에다가 금칠을 했대. 자 이게 지금 이분 비행기인데요. 실제 이분 비행기예요. 실제 비행기인데 안을 전부 금도금인지 실제 금인지 모르겠는데 금으로 줄줄줄줄줄줄줄 바르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뭐 킹덤인가 그 어떤 PF죠. PF랑 뭐고 자기 펀드를 갖고 있죠. 재산이 얼마래더라? 30조에서 50조, 60조 정도 되실 거예요. 실제로 얼마를 내고 풀려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한 10조쯤 내야 되나 그러면? 아, 그 정도로 무사히 나오실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몸만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이분이 지금 갇혀서 아직도 그 협상 중에 있어요. 이분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협상 중에 있어서 근데 이분 말고 지금 줄줄이 갇혔거든요. 1조 정도 낸 분들은 빨리 나왔어요. 비교적 저렴하게 작은 잔챙이들은 잔챙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렴하게 1조 정도 내시고 빨리 나오셨고 야 너는 뭐 털어봤자 얼마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와라 해서 조금 작은 분들은 1조나 뭐 1, 2조 정도 내고 빨리 나오셨어요. 너 1조 내고 빨리 나가서 쉬는 게 낫지 않냐 그런가 그래 그거 가져라 하고 빨리 많이 나오셨고요. 이제 그거 외에 조금 이제 좀 이제 등치 있는 분들은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찌가 있는 분들은 지금 얼마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대략적으로 그거보다는 몇 배에서 열 배 이상 내야 나오시지 않을까. 뭐 이분이 아, 실제 있는 분이에요. 실제 있는 분들. 그럼 이분이 얼마를 벌까? 이분이 얼마를 벌까요? 얼마를 볼 것 같습니까? 이 아까 그 왕세자님이시잖아요. 왕세자님 32살입니다. 그 용의 눈물. 용의 눈물 이방원. 아랍한 이방원. 축하님 무슨 펌하신 거예요? 제가 머리 한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 진짜. 제가 머리를 왜 이렇게 하고 왔는지 아세요? 왜? 뭐 머리가 좀 짧죠? 짧네. 깎았냐? 아 내가. 너 미용실 되게 자주 간다. 자주가 아니라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데 뭐 제 나이 돼서 한 좀 아시겠지만 머리를 깎으러 가기가 귀찮아요. 실제로 하루가 귀찮아. 그래서 이제 엄마 전화했지.
엄마 전화해서 아 이제 뭐 근데 어쩌다 전화하고 얘기하는데 마침 엄마가 가시는 미용실에 어머니가 가시는 미용실에 어머니가 코인을 충전해놨다는 거야. 한마디로 선불을 해놨어. 선불 충전. 야, 선불 예를 들면 10만원 하면 12만원어치 주고 뭐 그러잖아요. PC방이냐? 20만원 내면 30만원어치 주고 그 코인을 선불 충전해놨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용 코인 야, 거기 떡상 가자. 야, 거기 가서 하면은 돈은 안 내겠구나. 야, 거기 가서 하면 돈은 안 내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니 순간적으로? 야 그러네. 그러면 어씨 제가 뭐 아, 갈 곳도 없는데 아 바쁜데 아 바쁜데 거기 가서 깎아드릴게요 막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공짜라길래 그거 사용하면 된다길래 공짜라길래 저희 어머니가 하는 대로 갔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뭘 실수했겠습니까 여러분?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네. 종목을 잘못 썼겠지. 종목을 어머니가 하는 대로 갔잖아. 야 이게 뭐 닮았지 않아요 지금 머리가? 야, 뭐 닮았다고 못 느껴. 엄마가 하는 대로 갔잖아. 저희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 되셨거든요. 예, 엄마가 하는 대로 갔어. 게다가 앉아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엄마가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게라고 말했잖아. 일단 이발소 미용실 아줌마의 기분이 좀 안 좋으시잖아. 이 새끼가 현금을 지금 낼 게 아니라 미리 쌓아둔 마일리지를 쓴다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으셔. 그래서 제가 앉았는데 분위기가 쎄함을 느꼈어. 쎄함을 느끼고 최대한 자르지 마시고요 옆에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런 말 따윈 듣지 않고 아 괜찮아 내가 잘 자를 수 있으니까 원하는 스타일 해줄게 그랬더니 마음대로 자르시는 거야. 근데 그럼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서 잠깐 눈을 뜨니까 머리가 보통 이렇게 사각사각 해야 되는데 윙! 야 소리가 이상해. 아니 보통은 사각사각사각사각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걸로. 갑자기 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소리가 나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학생님 선생님 잠깐만 그래서 어, 아니, 선생님 저기 잠깐만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 잠깐만 윙 괜찮아 이게 그냥 투블럭이야 그랬더니 아니 너는 투블럭 안 돼 그런 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날카로운데 그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넌 투블럭 안 돼 그랬더니 투블럭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옆을 깨끗이 밀고 옆이 뜨니까 아니 선생님 옆이 뜨니까 밀지 말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거 뭐라 다운폰 그래 붙여줘요 뜨면은 왜 뜬다고 없애 그걸 그랬더니 이미 늦었어 왜 그랬어 야 뜬 네가 잘못이다. 한쪽은 이미 없는데? 그래서 한쪽은 이미 없는데 다른 쪽은 붙여줄까? 그러시길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비대칭 거. 한쪽은 이미 없대. 비대칭 거. 윙 눈을 떠보니까 여기서 야, 아니 사장님 저 이쪽은 옛날에 그 다운펌 좀 붙여줘요. 머리 뜨니까 그랬더니 이쪽은 이미 이러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사장님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는데 좀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진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야, 나 그때부터 실눈 뜨고 보고 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사각사각하면 조금씩 떨어야 되잖아 하고 윙 하면 뭉탱이가 떨어지고 윙 하면 뭉탱이가 떨어져. 그때 깨달았지. 나는 이미 빠질 수 없는 늪에 한 발을 담궜다. 여기서 더 뒤로 갈 수가 없다. 여기서 그만하라 그러면 내려놓자. 여기서 그만하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머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놨어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하다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시더니 머리 손질이 쉬우려면 펌을 넣어야겠어. 전에 펌도 넣어봤죠. 옛날에 펌 많이 넣어봤는데 선생님 저는 원래 머리 좀 기른 다음에 펌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밀어놓고 무슨 펌이냐고. 야, 펌을 하면 포인트를 빨리 깔 수 있어. 펌을 하기로 하면 너무 포인트를 빨리 깔 수 있어. 너무 짧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야 이 정도면 펌이 충분해. 펌이 충분해. 뭘 딱 막 많은 거야 이렇게. 이미 모든 걸 내려놨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묶는 걸 보니까 너무 촘촘히 묶으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거 뽀글파만 아니죠?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뽀글파만 아니죠? 그랬더니 아유 너는 머리가 짧아서 뽀글이 잘 안 돼. 근데 머리가 짧아서 이거 조금 많이 해야겠대. 이러더니 뭐 그래서 뭐 모든 걸 내려놨어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지. 너무 많이 밀면 당분간 모자 쓰고 방송해야 되나. 포인트 소진 메타. 이게 모자 쓰고 방송해야 되나. 그래서 딱 풀고 보여주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머리를 빨리 감으면 풀릴 수 있으니까 내일까진 감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열심히 감았어요. 머리 세 번 감았다. 야 세 번 감아서 풀린 게 이거야. 진짜 많이 풀었거든 집에 오자마자. 야 집에 오자마자 머리 팍팍팍 감으면서 이게 드라이로 이렇게 좀 펴보고 야 씨 야 이 아줌마 너무하네. 아무리 공짜라도 그렇지 이게. 야 진짜 내가 진짜 야 여러분 싼 게 비직덕이라고. 이 머리가 이렇게 생긴 다 이유가 있어 진짜. 내가 씨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엄마가 간대가 실수였어. 야 엄마가 간대 정도면은 보통 제 머리를 건드리시는 분이 제가 얼핏 이렇게 싹 봤는데 어머니의 미용실
자기 딸 얘기하시더라고. 옆에 보조원 어시스트랑 자기 딸 얘기하시는데 혹시 뭐 결혼 안 했으면 선 한번 볼텨? 처음에 그 딸 얘기가 몇 살인가 했더니 딸이 20살이지 20살이 넘었대. 내가 말했고 허허 사장님 허허 제가 여기 왔을까 허허 이러면서 나씨 허허 사장님 뽀글이는 안 되는데 뭐야 괜찮어 여기 최신이야 이러면서 그 준화제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거든. 그 지난번에 그 준화제랑 이제 뭐 다른 거 하다가 이제 거기 편의점에 뭐 사러 갔다 뭐 사러 갔더니 그 편의점에서 이제 그 뭐냐 계시는 그 점주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준화제한테 그 총각 그 여자친구 없으면 우리 딸 한번 만나볼래? 만나보지 왜? 만나보지 왜? 누가 나를 어떻게 알고? 누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 난 나랑 만났지. 근데 이제 준화제는 아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오더라고. 아 준화제 단골인가봐. 여러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제가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식빵에 눈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제 눈이 어딨냐? 여기 있거든요. 준화제의 눈이 어딨냐? 야, 제 손이 안 보이네 잠깐. 이 정도였습니다. 준화제의 눈이. 아, 걔 키가 크잖아. 준화제의 눈이 이 정도 있어요. 아, 키가 여러분. 커서 눈이 높은 곳에 야, 있어요. 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식빵의 눈이 여기 있고 제 눈이 여기 있잖아요. 준화제의 눈은 아, 저 바닥에 있는 거 아니야. 저 바닥에 자꾸 저기 있어요, 저기. 진짜 저기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소개를 시키려고 했다가 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나를 보고 뭐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저 정도 수준에서 판단했군요. 아, 진짜로. 힘들었어요. 식빵 소개팅설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또 해야 되나요? 아, 뭐 거의 뭐 전설로 남았기 때문에 아, 궁금하신 분 전래동화나 저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신세기 식빵 전설 이런 거 보실 수 식빵이 있습니다. 식빵이 어떻게 그 소개팅 장소에 오냐면요. 딱 검색하면 나와 바로. 이거죠? 자, 식빵이 어떻게 차림을 입고 보통 나오냐면은 어디가냐? 가장 비슷한 게 뭐 있을까? 이게 그나마 비슷하지 않냐? 그래요? 아닌가? 아 이건 할머니시니까 아, 이건가? 내가 전 지하철에 앉아있던 보증대 비슷하네. 보통 이렇게 입고 오십니다. 잠깐 초상권이 좀 얼굴 안 나오는 걸로 하자. 자르자. 로이터인데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스크린 캡처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입고 오세요. 보통 이렇게 입고 오시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 소개팅이나 미팅을 제가 주선하면 보통 이렇게 입고 오세요. 보통 이렇게 입고 저 자세로 오셔서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을 하고 딱 앉자마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쭉 돌려봐요. 이렇게 쓱쓱쓱쓱 보고 얘는 너무 이뻐 안 될 것 같다.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쓱 한 10분 20분 정도 서칭을 해요. 쓱 상대방 서칭을 하죠. 검색을 합니다. STATS 누구누구 친 다음에 얘가 보면은 482승 뭐 50몇 패 오이씨 강하다. 오우야 승률이 최소 다이아네 이거? 그러면은 바로 뭘로 변신을 하느냐 최소 다이 상대가 다이아라는 걸 깨달으면은 자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초상권 없죠. 좋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변해요. 바로 이렇게 변해서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한 지 10분 만에 옆으로 눕기 시작하고요. 누가 뭐라고 말하건 누가 뭐라고 말하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옆으로 누워 이렇게 상 누워서 누가 뭐라고 태클을 걸고